네, 나왔습니다. 어, 뭐야? 뭐야? 국이 나온다. 와, 대박. 와, 죽도 나오네. 네, 일단 파래죽. 파래. 파래. 이건 파래전. 오, 파래전. 파래전. 오. 꼬시래기 곤약무침. 이건 매운탕. 저희는 광어.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? 예, 네, 기본. 오. 이게 세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파래죽. 됐어요. 진짜 딱 파래죽 맛이야, 진짜.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파래죽 아니야?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파래죽 아니야? 아, 왜 나 재밌는데 지금? 이건 됐다. 그래, 괜찮아. 내가 타율이, 여기 1안 1안. 타율이 1안 되지만 터져. 아, 열 번에 하나 이거. 약간 찹쌀 호떡 같은 느낌. 호떡. 약간 뿌럽는 호떡. 매운탕 좋은데? 저희 파래전 하나만 더 해주세요. 예. 죽도 좀 더 주세요. 예. 죽하고 전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드시고 또 모자란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. 공깃밥 또 파나요? 예? 공깃밥 있으면. 예, 공깃밥. 하나만 주세요. 예. 아, 맛있다. 매운탕. 저도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와, 와, 진짜 뜨겁다. 뜨거? 전이랑 먹어요, 전. 와. 와, 맛있다, 매운탕. 감사합니다. 매운탕에 밥 한 걸 그냥 뚝딱이네. 날렸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기대돼, 물에. 아, 물에, 물에. 어, 온다. 있어놨습니다. 보통. 네. 와, 보통도 많은데요? 와. 특. 와, 특. 확실히 많네. 두 배 정도네. 일단 그냥 비벼가지고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. 해무침으로. 예. 네. 드시다가 이제 육수를 이제 한 종이컵 분량의 한 반 정도만 네. 넣어가지고. 밥을 말아가지고 이래 먹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네, 맛있겠죠. 네. 저 일단 내가 똑같은 생각이네. 나도 회부터 한번 먹어보고 해야 돼. 안 비비고 그냥 회를 좋아하니까. 그러니까 숙성이 돼서 완전 찰질 것 같아. 찰져. 와우, 진짜 맛있다. 방어회가 지느러미가 모아놓은 듯한 그 고소함이에요. 회는 맛있네. 아, 밑에 향기는 맞네. 그 다음에 배가 엄청 많네. 이건 약간 회 무침 우선. 이게 포항식 스타일. 해가 진짜 맛있다.
어때요, 어때요? 물레 전문가로서. 어, 물레. 형 진짜 형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때요? 맛있어요? 우선 다른 데보다 좀 배가 많이 들어가는데. 오. 그래서 훨씬 그 시원한 맛? 배하고 야채 섞이는 게 맛이 딱 맞아. 되게 달달하면서 새콤달콤이에요. 새콤달콤. 아, 새콤달콤 매콤 다 섞여. 이거 싸 먹어 맛있 겠다. 전에다가 파전에. 아, 파래 전에. 아, 이렇게 얹어 먹으면 해독밥인 거지. 아, 그렇게. 아, 맛있다. 아, 이게 이게 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식감이 너무 좋네. 배 단맛도 너무 좋아요. 그리고 해도 너무 찰지고. 야, 좋은데? 이거 맛있다. 아, 근데 나도 물회를 잘 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. 맛있는 거 같아. 진짜 맛있다. 진짜 여기 역대급이네. 인생물회. 응. 아, 좋아, 좋아. 맞다. 약간 자작하게? 자작했어. 이게 포항식인 거죠, 포항식. 이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, 여러분. 더 좀만 더. 약간 덜 떨어져. 좀만 더. 좀만 더. 됐다, 됐다. 딱 이 정도다. 더 시원해졌어? 좀 더 새콤해졌어요. 상큼해졌어요, 상큼해요. 반갑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먹고 밥 비빌라고. 아야. 너무 안 새콤해도 좋은 것 같아요. 초장 맛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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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러고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먹는 거예요? 그냥 아, 밥. 밥 말아요? 밥 비벼 먹는다, 아까. 밥을 말아. 여기 설탕이랑 좀 넣으면 되더라. 맞아. 설탕밥이에요? 설탕 넣어. 설탕 넣고 요거는 초장. 아우, 오늘 메뉴 누가 정했어? 아주 칭찬해. 아, 형 맞춤형 그러니까. 메뉴인데. 아, 나 분명히 별 얘기를 안 했는데. 이거 맛있지 진짜. 물레 밥 괜찮네. 아, 맛있다. 여름에는 무조건 먹을 것 같은데, 여기 와서. 야, 또 설탕 좀 넣고 밥 비볐다고 맛이 또 달라졌어. 야. 한 번도 좀 물에 밥을 말 생각을 안 했거든. 적다는 매력이 있네.
근데 또 이제 회하고 이 야채하고 딱 어우러지는 게 딱 있어요. 그 양념하고 딱 같이 먹었을 때요. 아, 왜 맛있어? 물에 빠지겠는데 이제 왜 맛있어? 아, 진짜 생각난다니까. 네. 와, 신세계다 신세계. 맛있구만. 그대로 하나만 더 주세요. 맛있네요. 아, 그래도 더 먹어야지. 또 용태기 형 운동을 해야 되는데. 고맙습니다. 이거 전에 싸먹을까 맛있어요. 전에 나가? 고소함과 새콤함. 그렇지. 와. 아, 진짜 맛있네. 그냥 회덮식으로 물 안 넣고 먹어도 맛있다. 회덮밥이에요, 물 안 넣으면. 그러니까. 네, 물에 하나 더 주세요. 예. 근데 그거 나오면은 회덮밥을 해가지고 난 조금만 줄게요. 네. 진짜 좋아하신다. 나 오바하나. 여기는 맛있는 편인가요? 아, 이거 맛있는 집이지. 그러니까 물에가 또 귀신 같은 게 이렇게 내려놓잖아요. 요만큼 남기고. 네. 그렇게 앉아있다가 또 먹게 돼. 결국엔 다 먹어. 밥을 이게 넣어야죠. 넣어서 비벼. 아직 안 넣은 거. 아. 야, 귀여워. 근데 맛있어. 아니, 드시는 게 저보다 잘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. 아니, 아까 형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쳤는데 형이 나를 딱 보자마자 소화가 다 됐는데. 나 회 두 점만 더 주면 안 돼? 아, 예, 가져갔습니다. 회가 너무 없어, 회가 없어. 많이 가져가시고. 오케이, 오케이, 됐어. 회가 없어. 아, 형, 한 번은 잘 없으니까. 이번에는 그냥 회덮밥 느낌으로. 야. 근데 이거의 매력이 또 있고 그 물에 먹는 그 매력이 있네. 아, 진짜 맛있다. 설마 또 시키려고? 그러니까. 고민하고 있지? 고민하고 있어. 시켜. 오버 시간 많아.
스카나랑 공깃밥은 두 개요. 예. 나 모래 다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. 서비스 준 것도 진짜 한 두 젓가락 안 먹어. 전 두 번 시켜본 적이 없어요. 와. 고생하셨습니다. 그 얘기 안 하는 거지. 아 근데 해덮밥 맛있어 오빠. 해덮밥이 좋아요, 물회가 좋아요. 아 근데 이게 여기서는 나는 그 물회 말아 먹는 그 밥이 더 맛있는 거 같아. 약간 그 물회 전문으로 하는 데니까. 좀 보여줄까요, 오늘? 보여줘. 이제 보면 되지. 자작하게 좀. 자작. 좀 더. 그럼 간 더 줘야 되는데? 아니 설탕만 좀 더 넣으면 돼. 맞죠? 설탕을 좀. 설탕 넣는 이유가 갖다 놓는 이유가 있다. 있어. 갖다 놓는 이유가 있어. 네? 아 얼마나 뿌리려고? 형 맛있겠네. 설탕 비빔밥이에요? 맛있어 맛있어. 설탕 많이 들어가면 맛있다. 와 난 물에 덮밥 먹는데. 달고나 맛도 좀 나는 것 같고. 아 근데 맛있어 맛있어 달달하니. 달고나 해덮밥. 여기 오면 설탕하고 달고나 넣어놓는 거 아니야? 어 좋았다. 깔끔하다. 야 남들이 보면 너 혼자 다 일하는 줄 아는 게 있다. 왜 이렇게 일하는 거에 집착해? 아니에요. 얘가 맨날 그래요. 아 진짜? 얘가 맨날 일 안 한다 뭐라고. 형 진짜 죄송한데요. 저 애가 둘이나 아빠들 자고 이 손가락 펴고 이런 거는 좀 아실 수 있겠어요. 얘가? 요 정도는 괜찮은데. 맛있어? 계속 맛있어?